자, 점유권입니다. 점유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죠. 첫 번째 주의하실 점은 여기서 말하는 점유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다가 돌려준 사람만을 의미한다. 중요하고요. 세 가지가 문제되죠. 첫째,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 과실이 발생했으면 어떨 것이냐.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은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지료나 차임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악의, 폭력, 음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없으므로 수취한 과실은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지료나 차임을 지급해야 하고요. 조심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 악의 점유자가 과실로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그때는 대가라도 변상을 해줘야 되고요.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변상하려면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꼭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멸실훼손이 됐어요. 그런 경우에는 선의이고 and 자주 점유라면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고 and죠. 악이거나 또는 타주점유자죠. 타주점유자는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요 부분이 상당히 조심할 것은 뭐냐면 엔드죠. 따라서 선이고 거기다가 자주 점유하지만 현존이익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점유자가 비용을 지출했을 때는 어떨 것인가. 일단 이 비용에 대해서는 선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고요. 악의 점유자도 청구할 수 있는데 점유자는 비용을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할 때 청구하게 되고요. 두 가지가 있죠. 필요비, 보존비, 수리비를 말하고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점유자가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유익비 상한을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는데 항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청구를 받으면 회복자는 점유자가 지출한 지출비나 또는 가치의 증가액 중 하나를 선택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누가 선택하냐면 회복자가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환기간을 허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무슨 비용이죠? 유익비의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요. 시험 문제를 반드시 내는 부분이거든요. 꼭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1번 문제 볼게요. 을은 갑소의 미등기의 과수원과 가옥 및 창고를 관리하여 오던 중 병액 이를 자기 것이라고 속이고 2000년 4월 2일 매각하였고 을의 소유를 믿은 병이죠.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병은 점유를 취득하게 됐죠. 그렇지만 소유권을 취득한 건 아니에요. 그죠? 그죠? 미등기 부동산이잖아요. 다만 이 사람은 이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이 뭐죠? 매매니까. 무슨 점입니까? 자주 점유고. 그죠? 자주 점이고. 그 다음에, 을의 소유를 믿었다란 말이 나오죠? 그죠? 그 말은 뭐죠? 선이죠. 그죠? 이 사람은 점유자인데 자주 점이고 선이 점이라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을의 소유를 믿은 병은 2000년, 2001년,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어요. 그죠? 자, 보시면 2000년 가을에 사과. 2001년 가을에 사과, 2002년 가을에 사과를 수확했네요.
2001년 늦가을병은 노후에 훼손된 가구의 일부를 30만 원 들여 수리했어요. 그러면 수리비를 지출했죠. 수리비 얼마예요? 30만 원을. 언제 수취했습니까? 2001년 늦가을이에요. 2001년 늦가을. 그냥 가을이 아니라 무슨 가을이요? 늦가을. 그다음에 재래식 부엌을 신식으로 개조했어요. 그러면 뭘 지출했습니까? 유익비를 지출했죠. 그죠? 2002년 1월 어느 날 병이 창고에서 작업하던 실수로 창고 일부가 불타버렸어요. 그럼 뭐가 됐죠? 일부 멸실이 됐죠. 뒤늦게 이러한 사실한 갑은 2002년 4월 1일 병을 상대로 자, 보자고요. 자, 이 사람이 지금 2002년 4월 1일입니다. 4월 1일 병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2003년 4월 1일 뭐죠?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판결이 났죠? 요 시점이 뭐죠? 소재기 시점이죠. 그럼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점유자가 만약에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 판결을 받으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냐면 판결 시가 아니라 뭐죠? 소재기 시부터죠. 그래서 2002년 4월 1일부터 뭐가 되는 거죠? 악의 점유자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악의에 관한 설명은 옳은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2000년 가을 사가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있죠. 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자, 2001년 가을의 사가 가질 수 있나요? 있죠? 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근데 2002년도 가을 사가는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권에 관한 소유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죠? 소재기시부터. 그럼 이 사람은 2002년 4월 1일부터 뭐예요? 악의 점유자이기 때문에 2002년 가을에 사가는 뭐 할 수 없어요? 수취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수리비 30만 원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생각해 보자고요. 선악불문하고 필요비 상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는데 과실을 수취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2001년 과실 수취했나요? 수취했죠. 늦가을이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가을에 뭘 수취했어요? 과실을 수취했잖아요. 따라서 요 30만 원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왜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피로비는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일부 멸실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 사람은 선이고 자주죠? 선이고 자주면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한 이익범위니까 일부 멸실에 대해서는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 뭘 지면 되는 거죠? 책임을 지면 되는 거죠. 따라서 1번 갑은 병에게 민법 제202조에 의하여 창고의 소실로 인한 모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다. 이 사람은 선이고 자주니까 어느 범위 내에서요? 현존하는 이익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니까. 1번 병은 그가 수확한 모든 사과를 수취할 권리가 있다. X다. 왜냐하면 2002년 가을의 사과는 수취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본권에 가해서 소송을 폐기하면 언제부터요? 소재기시부터 악이니까. 3번 부엌 개조로 인한 가역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병의 선택에 따라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을 갑이 지불해야 한다. X죠. 자, 누가 선택합니까? 회복자가. 누구야? 갑이 선택하는 것. 점유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선택해요? 회복자. 갑이 선택해야 되니까 뭐가 돼요? X가 되는 것. 4번. 위 3의 경우 만약 병이 악이라면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X다. 왜냐하면 필요비든 유익비든 비용은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요. 5번. 병은 2001년 늦가을 가옥을 수리한 비용에 대하여 갑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냐하면 수리비는 필요비인데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니까. 이해되시죠? 자, 이 문제는요. 복잡하다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별표해 두시고 나서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드시면 돼요. 이거 제가 만든 문제 아닙니다.
제가 이런 문제를 뭐로 만들겠어요? 제가 만든 문제 아니고 원래 시험에 아니고 공인중개사 시험이 아니라 다른 시험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점유자 회복제가 하나 모든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만 이해하시면 기억도 당연히 될 것 같아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1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의 사용이익은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2번 건물의 소유로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 점유는 임차인의 점유는 물론 뭐죠? 타주니까 타주 점유이다. 맞는 점유이죠. 3번 점유물이 멸실훼손됐어요. 다시 한번 보면 선이고 엔드 무슨 점유에 대해? 자주 점유여야 현존이익이니까 선의 타주 점유자는 전부죠? 현존이익 한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진다. X가 되는 거죠. 답은 3번. 4번. 선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폐소하면 언제부터요? 소 재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로 간주가 되고요. 5번.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 설정의 취지로 부양계약을,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 점유한다. 맞는 점유죠. 왜냐하면 자신의 소유물을 어떤 일이든 간에 타인에게 지배시키고 있는 것이 뭐죠? 간접 점유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2번입니다. 간접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 인도는 임차인이 주택의 간접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 오, 맞습니다. 2번 점유 취득 시의 기초인 점유는 간접 점유도 포함된다. 오,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항상 직간접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점유와 관련된 것은 예외 없이 뭐예요? 직간접을 구분해요. 자, 물권의 총액을 상대방 뭐 해야 돼요? 점유자야 되죠. 직간접을 구분해. 자, 2번 취득 시에 대해서는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 되죠. 직간접을 구분해요. 또 뭐가 어디서 나오냐면 유치권. 자, 유치권자도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점유를 해야죠. 직간접을 불문해. 무슨 말 아시겠죠? 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취득하려면 인도받고 주민등록해야죠. 인도 점유해야 되죠. 이것도 뭐예요? 직간접을 불문해. 그게 뭐예요? 1번이죠. 그래서 항상 직간접을 불문한다. 항상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번 직접 점유자 그 점유를 임의로 양도했대요. 스스로 준 거죠. 이거는 뭐가 아닙니까? 침탈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점유전이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더라도 간접 점유가 침탈된 것이 아니다. 오, 맞는 질문이에요. 답은 뭐죠? 4번입니다. 왜냐하면 간접 점유자도 점유자고 점유권이 있는 거죠. 따라서 간접 점유자에게는 점유보호청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점유 매개관계를 발생시키는 법률이 무효래요. 무효래도 아무튼 그 사람은 뭐예요? 직접 점유자고 소유자는 뭐죠? 간접 점유자니까 간접 점유는 인정될 수 있다. 맞는 점유입니다.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넘겨져가지고 3번이죠. 1번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를 자주,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를 타주라고 하고요. 자주냐 타주를 구별하는 방법은 뭐죠? 객관적 외형적 결정합니다. 1번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인지 타주점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X가 되는 거죠. 자,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유로 추정받죠. 추정받는다는 말은 뭐예요?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입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입증에 실패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추정이 뭐 되진 않아요? 깨지진 않아요. 2번 점유자의 점유권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자, 입증할 필요가 없는 점유자가 스스로 입증하려다가 뭐 한 거죠? 실패한 거죠. 그래도 뭐요? 자주점유니까 인정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자주점유 주장이 깨진다. X가 되는 거죠. 자, 목적물이 멸실됐을 때 선이고 자주여야 현존이익이죠. 따라서 3번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요거죠. 악의 점유자는 과실 추취권이었으므로 수취한 과실은 반환하고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라도 변상하게 되는데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변상하지 않으려면
수취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과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악의 점유자는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X가 되는 거죠. 5번. 자, 이런 문제죠.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이고. 갑자기 소름 끼쳤어요. 자, 우리가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점유 취득시효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민법은 꼭 한 사람이 점유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앞사는 게 합산해서 뭐죠? 20년이 되면 되고요. 이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점유면 되고요. 선이든 악이든 따지진 않아요. 선악불문하고 뭐 할 수 있어요? 점유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15년을 갑이 점유하고요. 을이 그것을 승계받아서 5년을 점유하면 을은 합산해서 몇 년이 됩니까? 20년이 된다면 을은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면서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죠. 갑의 점유가 악이고 을의 점유가 선이에요. 그러면 을은 자신만의 점유 5년을 주장하게 되면 몇 년이에요? 선의 5년이 되고 합산해서 20년을 주장하게 되면 악의 20년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악의 점유자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취득시효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여기서 선택을 잘해야 돼. 왜냐하면 만약에 을이 악의 점유로 20년을 주장했다가 취득시효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20년 동안에 지료를 줘야 돼요. 악의 점유자는 뭐가 없어요? 과실의 수취권 없으니까. 그래서 을은 우리 민법은 을에게 뭘 주는 겁니까? 선택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고 합산해서 먼저 20년을 주장할 수 있는데 합산해서 주장하게 되면 하자가 뭐가 돼요? 승기가 되니까 만약에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면 악의 20년을 주장해도 상관이 없지만 이게 변호사 만나봤더니 질지도 모른대요. 그럼 뭐죠? 선의 5년을 주장해 날 수 있다. 왜요? 선의 5년을 주장하게 되면 취득시효 못하더라도 뭐는 안 줘도 돼요? 지료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선택권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따라서 5번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그 하자도 승계한다. 맞는 질문이고 따라서 선택할 때 항상 뭐 해야 돼요? 신중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4번입니다. 점유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만 볼게요. 1번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2번이죠. 1번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있다. X죠. 그죠? 점유권과 본권은 별개의 권리이기 때문에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4번을 보시면 악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했어요. 또 나왔네. 그죠? 자,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변상하게 되는 경우는 악의 점유자에게 뭐가 있는 경우에? 과실이 있는 경우잖아요. 따라서 악의 점유자라도 과실이 없다면 대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변상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악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 없이 과실 훼손 또는 수취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6번입니다. 점유에 관한 설명이 옳은 거죠. 점유 매개 관계에서 직접 점유자 누가 떠오르세요? 임차인이 떠오르셔야죠. 임차인의 점유는 물론 무슨 점입니까? 타주점유. 따라서 직접 점유자는 타주점유이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뭐죠? 1번이죠. 2번 점유하고 있더라도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과실 없이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X가 되고요.
3번 갑이 을로부터 임차한 건물을 을의 동의 없이 병에게 전대한 경우. 그러면 이제는 을도 간접점유자고 갑도 뭐가 돼요? 간접점유자가 되겠죠. 직접점유자 누굽니까? 병인 거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죠? 따라서 을만이 간접점유자이다. X가 되는 거죠. 3번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 을 명의로 등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름을 빌려준 사람이잖아요. 자주점유가 아니라 무슨 점유입니까? 타주점유겠죠. 그래서 을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X예요. 저 한 가지 좀 설명드려볼까요? 자, 등기부취득시하기 위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등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근데 이 등기는 일반적으로 뭘 말해요? 무효인 등기를 말하죠. 그죠? 근데 조심할 것은 첫째, 후 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할 수가 없다. 기억나시나요? 이중으로 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선보전 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전 등기는 무효인데, 무효인 후보전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부 취득시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고, 두 번째, 명의 신탁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명의 신탁자도 등기부 취득시할 수 없고요. 명의 수탁자도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부 취득시할 수 없습니다. 이유를 좀 생각해 보세요. 자, 보세요. 갑이 을 앞으로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 을이 병에게 팔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는데, 이 매매가 만약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104조 위반으로서 무효면 매매도 무효고 등기도 무효니까 병은 선이라 하더라도 뭐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죠. 다만 몇 년 지나면요?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병이 자기 앞으로 계속 등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의해서 병이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명의신탁자라고 하고 정은 우리가 명의수탁자라고 하잖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는 명의신탁자는 등기부 취득시효 못해요. 왜요? 자기 앞으로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죠? 표정이 왜 그래? 정과 만나서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병이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병이 자기 앞으로 뭘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명의신탁자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부 취득시 할 수 없어요. 명의수탁자는 서로 점유하고 있더라도 등기부 취득시효 못해요. 왜냐하면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무슨 말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명의신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명의신탁자도 수탁자도 다 뭐 하지 못해요? 등기부 취득시효 못한다. 왜냐하면 명의신탁자는 자기 앞으로 뭘 안 하고 있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어서. 왜요? 명의수탁자는 왜 등기부 취득시효 못해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따라서 4번 갑이 을과의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 소유권 을 명의로 등기한 경우 을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이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자, 제가 이런 말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매매 계약을 통해서 점유를 했으면 자주, 매매 계약이 무효래도 매매 목적물이 타인 소유물이라도 무슨 점이요? 자존데, 무효라는 사실을 알면서 악의로 무단으로 점유했다면 더 이상 자주 점유가 아니라 뭐죠? 타주 점유다. 그러면 땅을 사면서 경계를 넘었어요. 그러면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타인 소유물인 거죠? 매도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그래도 그 사람의 점유는 뭐예요? 자준 거예요. 근데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매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더 이상 자주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타준 거예요. 그럼 보자고요. 5번 실제 면적이 등기된 면적을
상당히 초과했어요. 알았다고 봐야죠. 그죠? 상당히 초과하는 토지를 매수와 인도받은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점유는 자주점이다. X다. 상당히 초과했다는 말 속에서 뭘 떠오르셔야 돼요? 아, 남의 땅인지 뻔히 알았겠구나. 알면서구나. 그럼 뭐예요? 자주가 아니라 타주죠. 실제로 이 판례는 좀 문제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원래는, 원래 판례에서는 알면서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일부러 아마 알면서라는 말을 뺀 것 같아요. 왜요? 어렵게 내려고. 그래도 뭐 어떻게 해요? 알면서란 말이 없더라도 상당히 초과됐다는 말 속에서 뭐죠? 알면서라는 걸 끌어내야 되겠죠. 답은 뭐죠? 1번입니다. 자, 7번입니다. 갑은 그의 X건물 을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을은 X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예요. 그럼 이 사람은 돌려줘야죠. 근데 매매가 무효면 아무런 원인이 없다가 점유하고 있던 물건을 뭐죠? 돌려주게 되니까 이때 점유자 회복제에 관한 민법규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끝난 거예요. 자, 옳은 걸 찾습니다. 3번 보시면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옳은 갑에 대하여 유입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익이 현존한 경우에 유입비 상환을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 있으니까. 옳은 것은 뭐죠? 3번이죠. 한번 해볼까요? 1번. 을이 악인 경우에도 과실수칙권 인정된다. X. 그죠? 과실은 누구의? 선의 점유자에게. 2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해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해요. 자, 문제에서 과실을 수취했다는 말이 나와 있나요?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을은 X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라고 나와 있죠. 을이 X건물을 뭐 했다고요? 사용 수익. 과실을 수취한 거예요. 과실을 수취했으니까 통상의 필요비를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다. 좋아요. 근데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까지 갔으면 아! 필요비는 선의의 점유자는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구나 까지 가져야 되는 거죠. 오히려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는 사람이 악의 점유자가 뭘 청구합니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게 된다는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선의 을은 갑에 대해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X죠. 왜요?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요. 5번. 자, 이겁니다. 자, 점유자는 필요비든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할 때. 그러면 언제 이행기가 돌아가는 거죠? 반환할 때인 거잖아요. 그죠?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한 때가 아니라 반환할 때 필요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니까 5번. 을의 비용 상환 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한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는 질문은 뭐가 돼요? X가 되고 답은 먼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뭐 굉장히 많이 틀리셨죠. 그때 당시. 8번입니다. 틀린 걸 쳤습니다. 3번 볼게요. 4번. 필요비 상환 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 기간 허율을 청구할 수 있다. X다. 왜냐하면 법원이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는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그런 거다. 필요비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요. 9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제 관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번 볼까요? 점유자가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요.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X다.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하나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뭐가요? 유익비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시면 최근에 또 어떻게 해요? 필요비의 유익비 내용을 짬뽕에서 오답으로 만들고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악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 했어요. 그러면 선이고 자주야 현전이. 악이면 뭐죠? 전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니까 악의 점유자인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청구하고 그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소유권이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물권법 들어와 가지고 점유 취득시효에 대해서는 열심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 1번 문제를 보죠. 자,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되면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등기를 해야 비로소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는다.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등기를 하게 되면 언제부터 소유자가 되냐면 점유 개시시로 소급하게 된다는 거는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갖는다는 말은 취득시효가 완성됐을 때 점유자는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등기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등기청구권은 물권적청구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청구권이죠. 따라서 소멸시효 걸려야죠. 다만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 한 뭐에 걸리지 않습니까? 소멸시효를 걸리지 않는다. 적절 않을 거예요. 따라 등기청구의 상대방은 특정된 사람인데 누구한테 청구할 수가 있느냐?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다. 자, 등기청구권이 채권청구권이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그 특정된 사람이 누구죠?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다. 그죠? 적진 않겠지만 이 점유는 적을까요?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고 평온하고 뭐 해야 됩니까? 공연한 점유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예요. 자, 1번 볼게요. 갑은 을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그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시효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명의로 이전되었다. 다음 설명 할 때 옳은 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등기는 을이 하고 있고요. 점유는 갑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됐어요. 그러면 갑은 20년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누구에게만요? 을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완성이 된 후 을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갑은 병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없습니까?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면 결국은 갑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손해배상의 원인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고 뭐는 아닙니까? 채무불이행인 것은 아니다. 그렇죠? 조금 설명드리면 자, 완성될 당시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뭐가 다른 거예요 이게? 손해배상 액수가 다를까요? 액수는 똑같아요. 이행이익배상에. 그러면 이 불법행위냐 채무불이행이냐 뭐가 다르냐면 자 이런 거예요. 자 불법행위는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거고요. 채무불이행은 뭐냐면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뭐가 차이가 있냐면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고의 과실이 존재함을 입증을 해야 돼.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추정이 돼. 그래서 오히려 채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면 누가 입증해야 돼? 채무자가 자신에게 고의 과실이 없다는 사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돼. 그럼 결국은 갑이 을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는 말은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의 고의 과실을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불법행위니까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을의 고의과실을 갑이 뭘 해야 돼요? 입증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 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번 갑은 을에 대한 시효치를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 X에 상실하지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만요? 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 청구하지 못한다는 얘기인 거죠.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치대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 취득 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 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고 병에게는 청구하지 못한다잖아요. 그죠? 근데 요 시점을 또다시 기산점을 해 또다시 20년이 되면 우리 판례는 새로운 20년이 되는 순간 요 갑에게 다시 채권이 생긴다는 입장이에요. 등기청구권이. 이게 또 뭐예요?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등기청구의 상대방이겠죠? 따라서 요때부터 또다시 몇 년이 되면요? 20년이 되면 병에게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4번. 갑은 소유권 변동 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 삼아 다시 취득시효 점유기간이 완성된 경우에도 병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5번입니다. 자 이거예요. 자 만약에 20년이 지난 후에 을이 병에게 수용을 당했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을이 병에게 수용당한 것은 을에게 아무런 뭐가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으니까요. 그죠?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을에게 고의과실이 있어야지만 뭐 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21년 돼서 수용당했다면 을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는 거다. 왜냐하면 을에게는 아무런 뭐가 없어요? 고의과실이 없으니까요. 다만 수용당하면 수용보상금을 받겠죠. 이때 갑은 을에게 땅 대신 요 수용보상금이라도 나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대상청구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신 달라는 거죠. 야 수용당이 있어? 그러면 땅 대신 그 보상청구권이라도 나한테 줘. 이게 뭐예요? 대상청구권인 거예요. 다만 우리 판례는 이러한 대상청구권 인정되려면 갑은 을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주장한 적이 있어야 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사실을 주장한 적이 없었다면 대상청구권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5번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렸는가 여부와 무관하게 주장했는지에 상관없이 을의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하여 대상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가 돼요? X가 된다. 자, 2번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공유 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는 일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에 대한 권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좀 잊지 말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건데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는 단독으로 하죠. 공유물에 관한 관리, 이용, 개량행위는 어떻게 합니까? 지분의 과반수로서 하죠. 공유물에 관한 처분,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문제 보죠. 갑을 병이 3분의 1 지분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병과 협의하지 않은 채 배타점유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사용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분의 과반수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3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공유자는 이 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3분의 1만 인도를 청구합니까? 전부를 인도를 청구합니까? 전부죠. 왜요? 공유지분은 목적물 전부. 다만 부당이득 반은 어느 범위 내에서 지분 범위 내에서 하겠죠. 따라서
을은 갑에게 토지를 인도를 청구하고 그동안 갑이 점유 사용함으로 얻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이견의 설명이 판례 입증에 부합하는 거. 그러면 인도 청구는 전부 부당이득 반환은 뭐죠? 지분 범위죠. 따라서 기억.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을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답은 뭐죠? 1번이죠. 그래서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공유지문이란 목적물에 대해서는 뭐예요? 전부. 그렇죠? 소유권에 대해서는 뭐죠? 일부. 이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존행위는 단독. 이용예량과 같은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처분변경은 뭐죠? 전환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쉬었다가 이제 기출문제 보도록 하죠.